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너 무슨 간땡이로 이분을 모셨냐고. 절에서도 이분은 까다로워서 잘 안 모신대요. 그 모시기가 어렵대요, 이분 모시기가. 이분 모시는 분은 거의 좀 드물 거예요. 그런 것 같아서. 예. 함부로 모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 이분은 이제 눈이 청개고 손이 청개예요. 눈이 청개고 손이 청개가 돼가지고 만 중생을 갖다가 구제 중생 한다는 그 간세음 보살님이에요. 32가지의 모습을 놔두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간세음 보살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수 천안이지만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 근데 뭐 어떻게 까다로운지는 맞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 이분 모셔놓고 한 20년을 시집 살았어요. 진짜 무지하게 살았어요. 피눈물 흘리가며 살았어요. 그러나 부처님 모신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간세음보살님 모셔놓고도 20년을 시집을 살았는데 진짜 피눈물 흘렸거든요. 산천산천 굽어댕기면서 꿀꼬 얼마나 이게 꿀에 앉아 빌고 이분 내가 한테 허락받고 그걸 법을 받아들이는데 이분한테 법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분을 모실 수 있는 그게 있는 건데 그 법 받아들이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집에 가면 부처님 몇 번씩 모신 분들 있거든요. 진짜 그분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 그 겁나서 부처님 못 모셔요. 이분 갖고도 그만큼 내가 몇십 년을 갔다가 힘들고 어렵게 엮고 왔는데 밥이나 주는 자세 밥도 안 줘요. 춥고 배고파요. 기도는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유불문이에요. 이게 그 시집살이를 갖다가 20년 넘게 해왔는데 아유 겁이 나서 안 되죠. 난 모르겠어요. 이 주변에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뭘 딴 분은 그런 시집 살았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나만 그 시집을 살은 것 같아요. 겁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번에 딱 이제 법을 받고 나니까 법을 받았거든요. 네. 부처님 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다 내가 노력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게 생긴 거죠. 그걸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날 보고 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무슨 간땡이로 이분을 모셨느냐고. 절에서도 이분은 까다로워서 잘 안 모신대요. 그 모시기가 어렵대요. 이분 모시기가. 그러는데 이게 감이 무당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분을 모실 생각을 했느냐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 처음에는 코도숨을 쳤거든요. 네. 스님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요. 그러는데 깡패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는데 진짜. 액션. 한 20년은 되지.